세계에서 가장 주변과 동떨어진 나라 북한은 자국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바깥 세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이 검열 극장의 막너머를 엿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사진을 모았습니다. 불법인 것도 허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생활. 북한에서는 외국인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사진 촬영이 이 나라에서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은 반드시 당국이 꼼꼼히 살펴보고 전혀 무해한 것조차 종종 삭제시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북한의 번영이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야 하며 곤궁이나 빈곤 혹은 극히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이 지상의 낙원에서 금지 콘텐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캐나다인 엔지니어 벤트 린드월은 이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충분히 세차되지 않는 트럭들이 몇 대 찍혀 있다는 이유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평양 잔디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사람만큼 무해한 피사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은 북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 속 사람이 먹기 위해 풀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조차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라포르그는 이 사진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사진은 이 한 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라프로그는 북한에 영구 입국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남한은 3,30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300만 톤, 미국에서는 240만 톤이 보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상황은 안정됐지만 현재 많은 문제는 행복 독트린의 배후에 은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 속의 삶 속에서 미소가 없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면 전차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상도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2012년, 평양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그곳에는 과거 북한다운 엄격한 표정을 한 군복 차림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상의 미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김일성도 그 아들 김정일도 보다 현대적인 정장 차림이며 과거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금지된 행복.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쁨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2021년에 북한 사람들은 11일 동안 모든 행복 표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전역이 김정일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021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영수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여가를 보내고 웃고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친척이 죽어도 장례식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평양. 평양은 그리 많지 않은 여행객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얼굴 같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진 촬영은 허가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스타디움은 사용되는 경기장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김일성 광장은
군사 퍼레이드 장소입니다. 승리의 문도 김일성의 승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념비와 건축물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105층 높이 330m의 류경 호텔은 1987년 기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입니다. 그래도 호텔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선전 영화에서 공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ED 조명이 닿으면 꽤 보기는 좋습니다. 주체 사상 모뉴먼트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170m의 오벨리스크는 주체 사상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로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립주의와 지금 북한의 전모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라 지배자의 절대적 권위, 개인에게 우선하는 전체주의, 국민 개병주의 도입입니다. 그것이 밤에 빛나는 이 기념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양에는 근대 건축물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고층 빌딩, 수족관도 두 개나 됩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은 모두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가이드가 사진을 삭제하거나 찍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외관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 전부 풍요로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파트는 난방이나 전등이 없고 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사진작가가 검열을 통과할 만한 피사체를 찾아내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미국의 포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쿠텐펠더 씨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는 최근 지어진 평양의 헬스장과 피트니스 클럽이 찍혀 있습니다. 검열은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의 사진을 보았지만 데이비드는 그 지역 일대의 전등이 꺼져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도에서는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조차 전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사진에 컴퓨터가 찍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전원이 꺼진 컴퓨터로 향하고 있는 이런 사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유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오늘날 아동 권리 선언을 위반합니다. 철도 건설이나 암석 운반, 하루에 10시간이나 일하는 것과 같은 나날은 행복한 어린 시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최근 미러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모두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선전으로 내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율하에서도 아이는 역시 아이입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쪽은 평양의 한 공원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에서 놀고 있는 소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농촌을 달리는 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불복종하는 보기 드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금지됩니다. 북의 가장 큰 부채. 1970년대 스웨덴의 여러 기업들이 자국 제품을 팔기 위한 유망한 시장으로 북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스웨덴은 북한의 대사관을 연 서방 진영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볼보 사는 천대의 세단차 볼보 144L 조달 계약을 북한 정부와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1년 안에 볼보는 자동차를 만들어 구입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차들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볼보 144 세단은 국가 지도자층에 분배됐지만 볼보사가 조심스럽게 대금을 청구한 것은 1976년에 들어서였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지금까지 볼보는 22억 스웨덴 크로나, 1억 1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도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북한의 최대 대외 채무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진은 없나 궁금하신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1972년과 73년에 생산된 볼보 144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벤트 린드발은 2015년에 이 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비 지배층 엘리트의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현역으로 사람을 태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트는 이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양말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대 자랑. 오늘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진행된 로켓 발사 실험 등 군사관계로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군을 찬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쓰며 무기나 군사 퍼레이드의 공식 사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찍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조선 이민군 여군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사진은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더할 나위 없는 영화로 빛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시나요? 감상은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다해 김정은 장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 북한 아티스틱 스위밍이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애국적입니다. 군대에는 겉모습의 사진과는 다른 뒷면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버스를 밀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자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진을 김정은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병사는 한국으로 도피가 빈발하는 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좋은 생활과 번영에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촬영 금지입니다. 썸네일 사진. 북한의 이야기의 마무리로 에릭 라포르그의 사진을 한 장 더 만나보시죠. 이 사진은 북한 선전의 화려함과 그 밝은 막 뒤에 숨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혀 밝지 않는 생활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아직이신 분들은 꼭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저는 곧바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